이번 시간에는 걸록, 록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걸록. 걸록, 자기 밥그릇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 밥그릇. 자기 밥그릇인데, 이 밥그릇도, 이제, 현대 시대하고, 과거하고를 이제 봤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밥그릇에 대해서. 옛날 사람들은, 자기가, 그 일간이 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노가다를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힘으로 나무를 패더라도, 돌씨같이 잘 패서, 어? 일도 잘하고, 할 거 아닙니까? 어? 옛날에 그 순전히 노동 집약적인 사회 때. 그러니까 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힘의 파워의 강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강하니까 일도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록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어서 과거에는 이제 그냥 그 굉장히 이제 좋게 쳤는데, 현대 입장에서 보냐 그러면은 몸이 짱이라고 해서 돈 벌고 일 잘합니까? 그건 아니다 이것 말이에요. 그러니까 걸록의 개념에 대해서도 현대 사회에 맞춰서 관념을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이것도 관념적으로 얘기를 하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강의를 하면서 맨 처음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사주 애워서 풀라고 하냐 그러면은 지금 공부 때려치십시오. 절대 사주는 애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풀립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애운다 가면 안 돼요.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해를 하고 가면은 이거 외울 것도 없이 그냥 잘잘잘잘 다 되는 거야. 걸록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어? 걸록이다 걸록격이다 그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실 하나도 안 중요해요. 사주가 풀어져 가는데 실질적으로 있어서 모두가 다 고귀한 사람들이고 뭐가 고귀한 대장입니까? 모두가 일반적인 사람들이에요. 장삼 이사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의 사주를 우리가 보고 풀고 하면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무슨 뭐 이 엄청난 뭐 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주는 안 풀려요. 자, 걸록인데 자 보자고요. 걸록이면은 갑에는 인이 이제 이것은 이제 이제 12운성으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12성 이제 돌리다 보면은 뭐 그 다 알잖아요. 다 하셨으니까 뭐 이거 안 해오도 그냥 다 외워져 버리는데, 자 갑인이 이제 록이에요. 갑의 인이 록이에요. 그럼 록을 보자고. 이건 그럼 우리는 이제 10성으로 비견이잖아요. 비견이면은 자기 힘도 주지만 자기 돈 뜯어먹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갑인이니까 자기가 밑에 인을 깔고 앉았으니까는 자기 부인 자리에 이 똑같은 그 저기 오행을 깔고 앉았잖아요. 같은 십성을 비견을 깔고 앉았으니까 자기가 부인하고 같이 대면대면하고 오히려 이건 이거 갑 호라비살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걸록이 있어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막 엄청나게 많았어요. 내가 할 때. 근데 다 필요 없는 얘기더라고. 그렇게 해갖고는 사주가 절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셨죠? 어? 걸록에 대해서. 그러나 걸록이 어쩐 것이다라고는 딱 그 감으로 잡고 가시고 해야만이 이 머리에 뱅글뱅글. 이미 강의를 기초 지장간 육신 십성 조합심이 일간희기론 물상론 12운성 12신살 천지통보, 대시온 보는 법, 격식궁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뭐이 장명, 태길, 뭐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뭐 비법이라고는 제가 적어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 보면은 뭐, 좀 비법 내지는 좀 알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빼놨어요. 어떤 것들을 또 강의해가면서 하는가.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할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아, 돈을 벌겄는가? 아, 거지가 되겠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책을 둬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사주 해석,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재생 목록에 들어와서 보면은 뭐 격궁용신론, 장명, 뭐 그리고 인연법, 공학, 대세운 보는 법, 뭐 풀이비법, 백선 등등 해갖고 저 챕터대로 쭉 해서 다 들어있습니다.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갑은 인이 어차피 12운성 쫙 돌리면서 생역대로 타락 가냐 그럼 이거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건 뭐 12운성 강의하고 있겠습니까? 다 하는 것이니까. 갑은 인이다, 얼음 요다, 병은 사다, 정은 오다, 무는 사다. 화토 동궁인 것 화토 동궁이잖아요. 풍수는 수토 동궁이고 명리는 이제 인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화토 동궁이고 그렇게 됩니다. 경은 신이다, 신은 유다, 그리고 인은 해다, 개는 자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자기의 록지가 됩니다. 록지가 되는데 걸록은 일간의 근임에 일간의 세력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걸록이 있을 때 필이 정제, 편제, 재고가 있어야 그부의 재능이 있다. 걸록이 있는데 제가 걸록이 있으면은 록이 있으면은 이제 부자가 되려면은 재가 만해야 돼. 재국이 아예 형성돼 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재가 만해야지 나하고 자기 우리 그 팀이 돈을 그냥 왕창 벌어서 왕창 나눠먹지. 재가 꼴랑하고 있는데 그걸 록을 차고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은 거지야 그냥. 사주 구조상 걸락만 있고 재성이나 재해가 없으면 평생 육친덕이 없거나 인연이 없다. 매사 인덕이 없고 불화목한다. 평생 남존 일만 한다. 자기 일을 개고생해서 이 돈은 남들이 가져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푸는 거에 결국에서는 다 십성으로 풀려요. 다 십성으로. 그 십성으로 풀리면서 그 강약은 12운서인 같이 적용되면서 같이 풀린단 말입니다. 이게 걸록은 주체의식이 강하고 열심히 노력한다. 비견은 주체의식이 강하고 힘 세고 열심히 한다. 딱 그 얘기잖아요. 성패가 있고 집산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비견이 같이 있으니까 일을 크게 일을 벌 때는 팍 벌리고 문기가 잘못되면 돈 다 까먹고 뭐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종일관 성실하고 고집이 강하며 자기 소임을 다하려 한다. 이제 그 비견이니까 이게 걸록 하면서 내가 이제 비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비견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월지 걸록은 조업을 지키기 어렵고 유상을 받기 어렵다. 형제가 많아도 형제 등 육친덕이 없고 평생 재물 보기 약하고 노후가 많다. 월지혜가 이게 이제 갑일간이 월지혜가 인이 있어. 그러면 걸록 거 그거 좋아. 옛날에 힘 받아. 근데 여기서 요것은 이 조상이 이 부모가 걸록이니까 그 걸록인데 밥이나 먹고 살았지 절대 부자가 안 되잖아요. 이게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이 자기 자식 자리 자기 부모 자리 있으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같이
우리는 한 팀이야 하고 나서 흥부 아들들, 흥부 자식들, 이리 우리는 한 팀이야. 이것은 할 수 있어. 막 그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로기를 자기가 로기를 차고 있으면은 정제, 편제, 제거가 있어야 거부가 된다. 이건 더 중요한 거예요. 아, 사주운의 재관이 강하면 부귀는 날 것이다. 역시 맞는 얘기죠? 사주운에서 재가 관이 강해야지, 재와 강이 강해야지, 신강, 신강, 재강, 옛날 말로 하면은, 신강, 신양자들 얘기를 하면 신강, 재강, 신강, 관광, 이렇게 되는 거죠. 재성, 관성이 정제, 정관을 도우는 운에 발복한다. 전성, 그러니까 재성 관성이 도우는 운에 발복한다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인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둘이 100월만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 관성운이 오냐 그러면 관이 욕을 때려잡잖아요. 이? 비겁을 때려잡아버리잖아. 너 꼼짝마 하고. 그러니까 일관이 아, 나 살겄네 하는 것이고, 이 재성이 들어왔냐 그러면 돈이 방창 들어왔으니까, 에? 이 돈 벌어서 이 니도 먹고 나도 먹고 같이 먹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십성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그래서 내가 십성을 보면서 내가 십성 강의 그 쭉 십성 심리 강과 강의를 쫙 내 따님이 열심히 해놨는데 막 한 또 열심히를 하고 있었나 뒤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뒷꼭지밖에 안 보여요. 강의는 하는데 얼굴이 안 보이고 계속 이러고 있어가지고 뒷꼭지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가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시에 재성 혹은 재구가 있으면 말년에 대기한다. 시에 재성 이건 결국에서 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 연월상에 정제정관 있을 때 조상으로 해서 발달한다. 이게 정제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지가 있으면 결록고, 일지에 있으면 일록격, 희지에 있으면 기록격이라고 해요. 격, 이런 거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격에 또 빠져가지고 내가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 격 따져가지고 사주 풀면 사주? 안 풀린다. 안 풀려요. 그냥 딱 얘기할 게 안 풀려요. 사주 구조 갖고 따져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람들은 이 격, 이, 그 결록격 의미 별로 없어요. 이, 어떻게 유지, 어떻게 이 사주가, 이 공기가 돌아가는가. 그거에 따라 사주가, 큰 사주가 있고, 쫌팽이 사주가 있고, 그래요. 이, 걸록격이라 하더라도, 쫌팽이 같은 사주가, 이, 걸록격이요. 그래, 걸록격이라 쳐보자고요. 걸록격. 갑, 인여가 있어요. 근데, 인이. 이렇게 했고, 아니, 이게 그냥,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해볼게요. 그냥 이렇게. 인이야, 거기가, 임진 이렇게 된다고 해보자고요. 수생목 해가지고 이 인성이 해가지고 전부 다 한꺼번에 이 모두 떼거리로 이 채로 달라들어서 그냥 돈 조금만 있는 겁니다. 이 떼로 달라들어 갖고 돈 처먹자 이거 아닙니까? 그 거지 되는 거지. 에? 그러니까 이거 걸록격이잖아요. 걸록격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없어요. 실질적으로. 십성의 움직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실질적인 생활이고 실질적인 그 사람의 사주가 돌아간 것이니까 그런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좋아요 구독을 빵빵 누르시고 가야지 내 힘을 딱 받고 더 정열적으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암록이 있는데 암록은 정록을 합하는 글자를 말하는데 일지로는 병신, 정미, 무신, 기미, 이민, 개추. 이것이 이제 암록이에요. 암록은 재물의 궁합이 없고 보이지 않는 귀인의 조력으로 평생 날아가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 의지나 뜻을 관찰시키는 힘을 살포시 보듬어올 수 있는 힘이 있다. 자, 이게 봐보자고요. 병에서 이제 신이 암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자고요. 암록은 정록을 합하는 이거 잘못된 것 같네. 암록은 정록을 병 정록이면은 병은 록이 사잖아요. 이제 이 양이 이제 사이다 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자 이건 비견이죠. 그냥 십상으로 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것은 편재죠. 근데 여기가 지금 여기는 지금 여기 사는 지금 내가 써놓은 곳인데 이 사주에 사가 없어. 근데 이제 시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튼 사를 사신암으로 합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숨어 있는 암녹이라 해요. 그럼 이건 암녹이니까 오히려 걸녹에 정녹에 암녹은 다른 십성이다 이거예요. 다른 십성. 네? 다른 십성. 그러면은 오히려 암녹이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오히려 뜯어먹을 사람이 없어. 어? 자기 걸록 갖고 있는 것보다 뭐 10만 쏟고 돈 뜯어먹은 존재들이 같이 있다는 얘기인데 암녹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돈 뜯어먹을 놈이 없고 내가 내 돈이다 이 말이요. 오히려 이것이 더 예,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오가 지금 이 사람 요거의 녹이란 말입니다. 에? 그러면은 미잖아요. 오미합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는 뭡니까? 이게 식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신이 유기한 것이 더 낫지. 이거 비겁이 유기한 것이 사주에 더 낫냐고요. 녹이 있는 것이 낫냐고. 녹이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암녹이 있는 것이 낫다 이 말이요. 근데 이것도 암녹이니 걸녹이니 그 다 필요 없고 십성으로 쫙 이렇게 풀어가냐 그러면 이게 그냥 바로 풀려요. 내가 십성 강의 제대로 해놨어요. 그 쫙 보시면은 한번 쭉 보시고 맨 처음에 보냐 그러면 새끼 나발나발 되고 있네라고 밖에 안 들릴 수 있어요. 두 번째 한 1분 1.5배속으로 해가지고 쫙 듣잖아요. 한 두 번만 들으면 세 번만 들으면요 머릿속에 십성이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막 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암녹을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일록혀 일지가 아까 얘기했죠. 일지가 록이 있는 것이다. 기록격 시록격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일지에 걸록이 있는 것을 본다. 일록교 성품이 고강하고 부부불화한다. 성품이 고강해봤자 뭐다냐고. 에? 에? 이 부부 호름이 과부되는 건데 일록이 뭐 있냐고. 말은 좋아. 이게 지금 세상에서는 록이라고 안 하고 록이라고 12운성에는 표현해도 걸록이 아니고 탈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오히려 맞는 거예요. 이게 의지가 강하고 고집이 태강하다. 재성 관성이었고 일록만 있으면 복분이 약하고 평생 타인에게 봉사하곤 한다. 딱 똑같은 얘기예요. 육친 무덕하고 인연덕이 없다. 일록격은 신체 건강하고 장수한다. 이제 가늘고 길게 이제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저기 저 니아카 끌면서 그 니아카 끌어갖고 쓰레기 주우면서 길게 사는 거예요. 옛날에 나 맨 처음에 공부할 때 걸록 일록 뭐 그냥 그러면은 그잖아요. 말도 뭐 세국관자에다 뭐 록봉 목자에다가 그러니까는 와 뭐 이거 있으면 엄청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는 그거 있으면 개털이다 이거야. 그런 건지 그렇게 완전히 아주 깨고 나니까 사주가 눈에 훤히 보여버리라니까. 아, 정제 편제 재고가 있으면 자수성가요 독립 참관하고 거부 지명이 된다. 그러니까 록이 있으려면은요. 록이 있으려면은 이렇게 록이 있으려면 걸록 일록이든 걸록이든 실록이든 다 관계없이 록이 있으려면은 제국이 있어 그래야 돼. 제국. 아예 관국. 관국은 이제 편관이니까. 제국이 있어. 그래야지만 띵화가 된대요. 결혼 늦게 하면 면회 간다. 결혼을 당연히 일찍 하냐 그러면은 자기 자리에다가 이? 그 자기 친구를 데리고 있으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일찍 결혼하냐 그러면은 자기
부인자리가 친구가 됐고 있으니 이 친구가 부인 됐고 다른 데로 가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십성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남녀 35, 여자 30 뭐 이렇게 낙점 늦게 결혼하라. 근데 옛날에 이것들을 막 외웠거든요. 근데 사주에 어떻게 적용할지도 모르고 막 한 거야. 이게 사주가 풀리게 했냐고. 근데 실속으로 해서 탁탁탁탁 뿌니까 다 풀어지잖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공부할 필요도 없는 공부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훑어가는 것은 그래도 이제 신살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전체적으로 한번 쫙 훑어야지만이 훑어서 딱 유튜브 그 재생 목록이랄지 내 블로그랄지 또 학생들한테 쫙 조업을 해야지 내 마음이 개운할 것 같아서 내가 신살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신살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고 신살은 강의할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